희생전술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라스커의 비숍 희생인데요. 150년 전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에마뉘엘 라스커의 비숍 희생을 오늘 보여드릴 건 아니고 라스커의 환생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굉장히 멋진 라스커의 비숍 희생 패턴으로 이긴 다른 경기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 K리그라고 하는 스탠다드 리그 한국에 있었던 경기 중에 체스프릭 A팀의 김유빈 B 선수가 흑 잡고 갓 프렌치를 하면서 아주 멋진 라스커 비숍 희생 패턴으로 이긴 경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김유빈 B 선수는 남자 고등학생으로 동명이인인 김유빈 A 선수, 유퀴즈에 나왔던 여자 선수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자, 백자분 선수는 제가 오늘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을 텐데 좀 어린 선수이기도 하다 보니까 10대 분들의 경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는 제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긴 선수에 포커싱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은 e4, e6, 갓 프렌치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d4, d5 기본적인 흐름에서 이 폰을 잡거나 미는 것도 있지만 nc3로 이렇게 지켜줬죠. 여기서 보통 흑이 일반적인 흐름이 knight f6로 공격을 하거나 프렌치 클래시컬 또는 비숍 b4로 핑 걸어서 공격하는 프렌치 위나워가 있는데요. 세 번째 선택이 바로 d takes e4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루빈스타인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잡고 나서 보통 메인 진행은 nd7이에요. 이게 센터를 살짝 포기를 했지만 nd7 한 다음에 c5, b6, 비숍 b7을 함으로써 밝은색 비숍을 새로운 대각선도 차지하고 c5를 함으로써 새로운 센터 싸움을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김유빈 B 선수가 흑으로 굉장히 독특한 레어한 라인에 들어갔는데요. 그건 바로 비숍 d7이에요. 자, 이거는 포트녹스 바리에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라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프렌치 라인 중에 굉장히 쉬운 라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프렌치를 딱 하게 되면 익체인지와 미는 거는 보통 공부하기가 쉬운데요. NC3 라인이랑 ND2까지 타라시 바리에이션까지 흑으로 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많은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프렌치를 좀 쉽게 준비를 하려면 NC3 때도 잡는 라인, ND2 때도 잡는 라인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안에서 ND7 메인라인 루빈스탄 자체는 조금 공부를 해줘야 돼요. 아이디어들을. 그런데 비숍 D7 포트녹스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흑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괜찮게 싸울 수 있고 게다가 이게 워낙 레어한 잘 선택되지 않는 이제 비주류다 보니까 보통 백이 잘 몰라서 계획을 잘못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흑이 약간 트릭성 있는 오프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뭐 천상계 높은 레벨까지는 이렇게 포트녹스 바리에이션 거의 안 쓰지만 이제 아마추어 레벨에서 잘 통하는 라인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비숍을 이렇게 D7, C6 와서 얘 또는 이 F3 쪽에 교환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C6 하는 거예요. 그냥 C6 하면 이 센터 싸움도 제대로 안 되고 밝은색 비숍이 막히잖아요. 근데 얘를 밖으로 이렇게 두번 움직여서 없애버린 다음에 폰을 밝은 칸으로 이동을 하는 게 특이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비숍 D7, 그 다음에, 네, 잠깐만요. 네, 다시 볼게요. NC3 이후에, 교환 이후에 비숍 D7, 포트녹스 바리에이션, 그 다음에 나이트 전개, 그 다음에 비숍 전개. 보통은 이제 지켜주죠. 이렇게 지켜준 가운데 ND7 먼저 나이트 전개 자그 다음에 캐슬 나이트 전개 그러면은 이 지점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그럼 백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합니다. 잡는다, 피한다, NG5로 간다 뭐 이런 형태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잡는 선택을 했죠. 자, 그러면 나이트로 잡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퀸으로 잡는 게 포트녹스 바리에이션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E5도 언젠가 준비가 되고 퀸 사이드도 되고 이 지점에 대한 압박도 들어가죠. 자,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인데요. 자, 여기서 상대방은 이 지점에 대한 더블 폰이 되는 부분, 잡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걱정돼서 이제 비숍 E2로 피합니다. 참고로 잡고 나서 얘 잡는 선택은 이 B7 폰이 퀸한테 잡히기 때문에 공짜 폰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전은 비숍 E2로 이쪽에 더블 폰도 지키면서 퀸 열어서 지켜줬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될것 같은 비숍 G5는 안 됩니다. 이게 퀸이 트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숍 택스 F3 선수예요. 그래서 트랩이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비숍 E2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진행이 됩니다. 비숍 D6 최고 좋은 비숍 위치 이렇게 킹을 향 대각선 그 다음에 백은 C3로 좀더 지켜줬고 자 그런데 이게 C3보다는 이 포트녹스 바리에이션은 이 C4가 훨씬 더 세요.
그래서 C4 한 다음에 D5를 할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C3에서 조금 백의 가장 강력한 영역 이점을 취하는 계획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이 포지션 들어가면 백으로서는 C4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3, 그 다음에 흑은 H6. 여러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공격도 예방할 뿐더러 예방을 하는 거고 중요한 순간에 폰스톰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백은 B4를 해서 퀸사이드 폰 푸시를 결정을 했는데요. 자, 흑은 B6. 네. 아무래도 D로 도망갈 수 있는, 이렇게 혹시라도 B5 하게 되면 비숍이 D로는 못 도망가니까 B6로 길을 미리 열어준 모습이고, 백은 비숍 B2 전개. 아무래도 이쪽으로 전개한 다음에 C4, D5 같은 걸할 생각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흑이 드디어 결정적인 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G5예요. 이거는 킹사이드 올인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고, 캐슬링은 킹을 중간에 놔두거나 퀸사이드 캐슬링 하겠다는 생각이죠. 제가 결정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폰은 뒤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폰을 밀었다는 얘기는 킹사이드 캐슬링을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게 되면 더 약하거든요, 킹이. 그래서 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큰 결정을 보여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은 이제 B5. 땅 늘리면서 공격. 그 다음에 뒤로 빠진 다음에 여기서 백이 ND2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ND2를 했던 이유가 나이트의 재전개도 있겠지만 결국에 G4를 하면서 공격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피해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트가 미리 피하니까 결국에 킹 앞이 매우 약해져 있죠. 자, 여기서 흑은 먼저 G4를 하게 됩니다. 네, G4의 아이디어는 뭘까요? 일단은 계속 공격해서 폰스톰인데요. 자, 여기서 이두 개로 공격 중이고 안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백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잡아도 되냐, 잡으면 안 되냐. 근데 아마 실제로는 안 잡았는데 잡으면 아무래도 희생 같은 거죠. 퀸사이드 캐슬링 한 다음에 룩 이동하면은 이쪽에 대한 열린 파일이 걸리니까 이게 무서워서 안 잡았는데 이 사실은 빨리 잡고 나서 비숍 F3 해서 밝은색 비숍 교환을 하는 게 베스트 플레이였긴 합니다. 근데 이 기회를 약간 얘도 잡을 수 있는 없느냐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잡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게 좀더 위험해졌는데요. 자, 여기서는 NC4였어요. 기본 아이디어는 잡겠다는 거죠. 나이트 위치를 좋게 하면서 잡겠다는 건데요. 자, 지금 중요합니다. 보이시나요? 라스커의 전설의 비숍이생 보이시나요? 자, 지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미 희생이다, 비숍이생이다 이러니까 비숍들 지금 두개 있잖아요. 어떻게 희생하나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지금 한번 보시나요? 이런 거 보고 있나요? 이런 거 보고 있나요? 이두 개의 비숍? 자, 라스커의 비숍이생은 사실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바로 라스커의 더블 비숍 세크리파이스. 네, 쌍비숍 희생입니다. 실제 이름은. 영어로 꺼내서 검색하시고 싶으시면 라스커 더블 비숍 세크리파이스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바로 잡고 나서 얘까지 같이 희생하는 더블 비숍 희생으로 이기는 그 희생 패턴으로 지금 김유빈 B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비숍 테이크스 H2 비숍 희생입니다. 아주 멋지죠? 자,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네, 상대방이 안 잡으면 돌아가도 되고, 퀸으로 더 가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잡았죠. 잡으면서 바로 퀸 체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킹이 숨을 때, 여기서 바로 비숍 테이크스 G2. 한번더 더블 비숍 세크리파이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 잡으면 사실 위 들어가면서 체크메이트예요. 그래서 잡아야겠죠? 그래서 잡고 나서 바로 퀸 체크 이후에 여기서 또 추가적인 회심의 일격 바로 G3 들어갑니다. 와우. 자, 기본적으로는 비숍 희생 두 개를 통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킹 앞에 폰을. 그런 다음엔 추가 공격이 필요한데 할수 있는 게폰 아니면 나이트, 룩이 정도거든요. 근데 나이트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룩이랑 폰이 필요한데 지금 바로 폰을 미는 거죠. 자, 여기서도 어느 정도 강제인데요. 잡지 않으면 체크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잡는 게 강제가 되면서 또 체크 이후에 추가 공격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바로 룩 G8 들어가죠. 참고로 여기서는 공격 패턴이 두 가지인데요. 실전은 룩 G8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체크 먼저 하고 룩 G8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체크해서 실제는 이렇게 안 됐지만 체크하고 룩 그러면은 킹이 이렇게 이동하면 퀸 G3로 체크메이트가 돼요. 그래서 체크메이트가 안 되려면 이 체크에서 비숍을 희생을 공짜로 던지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피하면은 룩 체크 이후에 여기서 체크 들어가면은 사실상 체크메이트로 끝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전은 다르게 이기는데 이것도 컴퓨터 엔진 평가는 두 수가 다 수의 값어치가 똑같더라고요. 결국에 어떻게 이겼냐면 바로 룩 젯을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룩, 퀸 G2나 퀸 H3로 체크메이트죠. 둘다 체크메이트니까 지금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에 이 막으려고 룩 F2를 함으로써 퀸 G2나 체크할 때 룩으로도 막을 수 있게 막을 수 있었지만 사실상 룩은 희생을 한 거죠. 잡히죠. 그래서 공짜로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수 체크메이트들이 또는 이쪽 체크까지 두 개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는 막을 수 없어서 결국에 비숍 F3, 그 다음에 퀸 H4로 결국에는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네. 자, 제가 멋진 희생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비숍 takes h2 한 다음에 퀸 체크 한 다음에 다시 비숍 희생 그리고 g3 이게 연계 동작인데요. 비숍 희생 이후에 퀸 체크 그 다음에 비숍 희생 그 다음에 퀸 체크 이후에 g3 그 다음에 잡고 나서 룩 g에 사실상 체크메이트들을 막을 수 없어서 룩이랑 비숍을 던졌지만 결국에는 체크메이트로 끝이 났죠. 자, 이 희생 어디서부터 바라봐야 되냐면 처음부터 이 G3 룩지에까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 희생을 하려면 체크 이후에 퀸 체크 제가 다시 볼게요. 체크 아니 마우스가 왜 이렇게 안 돼? 체크 이후에 퀸 체크 들어가고 비숍 희생한 다음에 퀸 H3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 G3 그럼 먹는 게 강제술에서 먹고 퀸 체크 이후에 룩지에까지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희생을 여기 때까지 이걸 보고 이 희생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희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